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왔네요. 요즘 저는 드라마 찍고 굉장히 정신없이 좀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또 휴식이니까 특별한 클래스도 들으러 가고 특별하게 또 보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랑 함께 하실까요? 네, 오늘 외출 전에 제가 셀프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제 파우치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저는 평소에 눈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 그리고 볼터치, 블러셔라고 하죠. 그리고 립, 그리고 립밤 이렇게만 합니다. 저는 화장할 때 쓰는 피부 표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표현 그리고 립, 이렇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쿠션을 이용해서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깔끔하고 좀 고급진 느낌? 근데 사실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에어리스라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게 되니까 뭔가 양 조절도 되고 좀 깔끔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에 닿았던 거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다시 닿고 이러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좀 위생적으로 나온 쿠션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쿠션과 같은 라인에 약간 마무리감이 뽀송한 세미 매트 쿠션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좀 건성이고 광나는 거를 좋아해서 이 쿠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손등에 먼저 발라볼게요. 손등에 발라봤는데 여러 번 두드릴수록 광이 나거든요. 반짝반짝. 이쪽이 안 바른 쪽이고 이쪽이 발른 쪽인데 확실히 광이 달라요. 그리고 커버력이 워낙 좋아서 작은 결점도 꼼꼼하게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량씩 조금씩 조금씩 두들겨서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한번 제가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두드릴수록 뭔가 광이 나는 느낌? 지금 제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쪽이. 이 쿠션은 확실히 두드리는 맛이 좋아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뭔가 붓기도 빼고 두드릴수록 더 광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많이 두드리겠더라고요. 이쪽도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쿠션에 들어있는 초유 성분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피부 전체를 균형 있게 해줘서 보습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두드릴수록 광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피부만 이렇게 해줘도 진짜 너무 달라져요. 사실 쿠션이 커버력이 좋으면서 광이 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쿠션은 두 가지를 다 잡은 쿠션이어서 너무 좋아요. 계속 두들겨. 어때요? 진짜 확실히 이쪽에 약간 생기가 돌고 있어요. 광이 나면서. 피부 표현 하나만 깔끔하게 해줘도 잡티가 커버되니까 뭔가 어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빨간가? 화면에 어때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빨갛게 해야 돼요. 한 다음에 또 한 번 마무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쿠션으로.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약간 커버를 해줘요. 그러면 약간 광이 같이 나면서 블러셔를 얹은 느낌이 아니라 나의 뭔가 그 상기된 얼굴 같은 느낌? 내 거인 척 하기. 요렇게. 자연스러워졌죠? 진짜 맞습니다. 그럼 이제 립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근데 워낙에 좀 입술이 좀 항상 립을 하기 전에 조금 죽이고 립색을 표현한 편이에요. 시원을 죽이고 핑크 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을 약간 라인을 여기를 좀 크게 잡아요. 밑에 쪽만. 약간 좀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요즘 진짜 도톰한 입술 너무 유행이잖아요. 저는 근데 립은 좀 자연스러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색감을 막 쨍하게 막 내려고 하진 않고 그냥 딱 한 번 정도만 발라주는 편이고 그리고 윗입술을 조금 윗입술도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발라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없애주는 거죠. 립글로즈를 발랐는데 저는 항상 그 위에 핑크 립밤을 덧발라줍니다. 덧발라주면 전 촉촉한 입술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튀김 먹은 것 같이 립색도 너무 마음에 든다. 짜잔! 립밤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꽤 커요. 지금 제가 엄청 두들겼잖아요, 많이. 여러 번 계속 했는데도 뭔가 뭉치지 않고 정말 좀 얇게 펴지는 느낌? 위에 막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얇게 커버되면서 펴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쿠션. 그래서 뭔가 피부가 진짜 좀 자연스럽게 더 어려 보이는 느낌? 아, 마음에 들어.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저의 휴식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메이크업 하니까.